자, 이제 두 번째 파일입니다. 연속해서 갑니다. Now we are going to listen to three people. 우린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Involved in upcycling in different ways.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업사이클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곳에 수반하고 있는 그런 곳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involved는 ed 체크하시고 수동이라고 적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다른 것들을 수반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 안에 수반되어지는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으로 해석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톰의 얘기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제조업자 톰이죠. Reupcycle all the sheets used for covering trucks into tough eye-catching wallets. 우리는요 오래된 조각들, 시트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근데 이 시트는 원래 이 트럭에다 쓰는 커버를 쓰던 오래된 시트 같은 것을 아주 터프하면서도 눈매를 사로잡는 지갑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Because they use the sheet, 이용된 이 시트들은 보통 thrown away, 버려지지만 우리는 we can get them very cheap.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 앞에 있는 그 시트들을 올드 시트, 유스드 시트를 매우 값싼 상태로 얻게 된다는 것이죠. Very cheap,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를 보어로 앞에 있는 them을 보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는요, ly 붙은다고 틀리진 않아요. 값싸게 얻나, 값싼 상태로 얻나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them은 단수 복수로 앞에 있는 시트가 S가 붙었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덮는 그 시트잖아요. 그 시트를 복수로 S가 붙어서 them으로 썼다는 것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딱 좋겠습니다. But our product, 다음 페이지에요. 독특한 패턴을 갖고 있는 우리의 물건들 with the product are sold at higher price. 그렇게 싸게 갖고 온 물건이지만 즉 원재료는 엄청 싸지만 매우 높은 가격에 팔린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창의적인 업사이클링 아이디어가 can lead to a profitable business. profitable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어렵지 않게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의 아티스트인 마리 이야기가 이어지겠네요. I definitely love upcycling. 나는 정말 업사이클링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has awesome potential. 엄청난 대단한 잠재력도 갖고 있죠. 원치 않아지는 매일매일의 사물들이 물건들이 into artwork, 예술품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트랜스포머, 무슨 뜻인지 알죠? 형태를 바꾸는 자동차, 트랜스포머잖아요. 변신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아이템들이 예술품으로 변신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죠. 뭘 만드는 걸까요? Whenever I see old furniture on empty bottles, 빈병을 볼 때나 혹은 오래된 가구를 볼 때마다 영어에서 이렇게 ever가 붙으면 뭐뭐 할 때마다로 해석이 되죠. 칠판 이쪽에도 한번 정리 좀 살짝 해볼게요. Whenever를 칠판에 적었는데요. When은 파란색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관계 부사로 쓰여져서 원래 얘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ever에다가 보라색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복합이라고 썼죠. 복합은 뭐뭐마다 뭐뭐와 상관없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할 때마다 어떤 때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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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와 상관없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라고 부르면 이때는 ever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전체가 무조건 부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관계 부사 말고 관계 대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ever가 붙는 경우에는 그때는 부사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절을 이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복합관계 대명사와 복합관계 부사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하게 되죠. 우리가 내신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whenever로 외우셔도 돼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암기만 하고 살 것인가?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야지. 무엇을? 복합관계 부사와 복합관계 대명사의 차이점, 요거를 좀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 할 때마다로 해석해서 돌아와서 적고 잠깐 멈췄다가 적어두시고 다 적으셨으면 계속 이어서 들어갑니다. 오래된 가구나 비어있는 병들을 내가 볼 때마다 I'm always inspired. 나는 어떻게 된다? 항상 영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비동사 PP 잘 적어두세요. 비동사 PP로 나는 항상 영감을 받게 된다. 어이구, 또 어디서 많이 봤던 게 나왔네. 동격이 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그것들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은 thrills me. 나에게 스릴감을 준다. 나를 엄청나게 흥분시킨다. 라고 적혀 있죠. I hope that. 나는 대절을 소망합니다. 내 예술품이 will open people's eye to a new kind of beauty.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에 사람들의 눈을 열어줄 것으로 나는 희망하는 바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아까 요거 했던 건데 동격에 대해 아까 했으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두 가지 포인트 있다 그랬어요. 추상적인 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 인정? 위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오케이. 계속 다음 가시죠. 유진입니다. 한국의 학생인 유진. 지난해 나는 I got a new school bag. 새로운 학교 가방을 얻었어요. 우리 삼촌으로부터 선물로서 가방을 얻었어요. 그것은 cool looking, 아주 쿨하게 보여졌고 독특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된 가방을 해서 나왔다는 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out of old airbags, 에어백이니까 자동차에 에어백 있죠. 자동차가 꽝 부딪혔을 때 사람 죽지 말라고 해서 펑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펑 터지고 나서 혹은 자동차를 폐차하고 남았을 때의 에어백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I was quite surprised. 나는 상당히 놀랐었습니다. 놀랐어. ED 붙었어. 오케이. 자, 이거 정리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자, 칠판 잘 보세요. 감정을 내가 느꼈어요. 내가 뭘 느꼈죠? 예, 놀랍게 되는 걸 느꼈잖아요. 그렇게 썼을 때는 반드시 영어에서는 ED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을 쓴다는 점이죠. 왜냐면 내가 감정을 느꼈죠? 그럼 남한테 감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ED를 써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 원칙을 잘 기억해서 영원히 공부합시다. 이거 고1 때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고2 때도 나옵니다. 고3 때도 나옵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또 나올 거예요. 토익 나오고 막 거기 외국인 친구가 막 I was surprised 얘기할 거라고요. It was exciting. You are frustrated.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놓치지 말으셔야 돼. 아시겠지? 이쪽에 정리할 거야. 이 자리가 주어 자리고 동사 자리인데 감정의 원인이 주어가 나오거나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나올 때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황을 막 나를 쪽팔리게 만들면 내가 쪽팔린 거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주체예요, 나는. 근데 내가 누구를 쪽팔리게 할 수 있죠. 그죠? 누군가 막 당혹시킬 수 있지. 내가 그게 원인이 되잖아요. 그랬을 땐 영어에서는 능동으로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원인이니까. 얘가 원인 제공자라고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ing를 쓰게 되면 보통 능동이 됩니다. 중간에 비동사나 자동사 나오는 거를 빼고 나면요.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주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감정을 느낀다. 그럴 때는 수동을 쓰게 됩니다. 이 수동을 우리는 PP나 동사의 ED로 쓰는 특징이 있고 뒤에 전치사구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요 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에 들어갔는데 수업이 너무 재밌었어요. 와, 재밌다. 그러면 재밌는 원인은 수업이에요. 그러면 exciting ing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수업에 들어갔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재밌어. 그러면 내가 느꼈지, 감정을. 그러니까 I was excited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경기 끝나고 경기 죄송해요. 수업 끝나고 시험 끝나고 다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뭐 보러 갈까요? 뭐 어벤져스 아니면 무슨 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걸 다 보러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면 disappoint, 즉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화가 나를 실망시켰죠.
저 새끼 영화가 근거 그 원인이지. 그러면 the movie was disappointing ing 능동 쓰는 거죠. 근데 영화가 재미가 없어. 내가 재미를 못 느꼈어. 너무 실망스러워. 막 audience 청중들 거기 있는 뭐 그 spectator 보는 사람들이 people이 너무 실망했어요. 그럼 people were disappointed 수동성 동동동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자 앞에 surprised 이쪽 돌아옵니다. 왜 surprised ed 나온다고요?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내가 그걸 느꼈거든. 내가 깜짝 놀랐다. 내가 그 가방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인 줄 알고 봤더니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였던 거야. 그리고 오래된 에어백으로 만들었다. 너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놀라 안 놀라? 내가 놀라겠지. 그 나는 누구예요? 감정을 느끼는 주체였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잘 보셨으면 넘어가서 아래쪽 계속하겠습니다. This got me interested in upcycling. 이것은 나에게 흥미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인데요. 앞에 있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주어 동사 관계거든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에서 감정의 원인인지 되어지는 감정을 느끼는 주체인지 생각해 보면 me가 바로 흥미를 갖게 되어진 감정을 느끼는 주체니까 ed의 수동을 써준 것입니다. 방금 했던 부분에 좀 더 나아가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수동 나왔으면 뒤에 전치사고 나온다고 이미 적어놨죠. 그래서 in upcycling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let me to 나로 하여금 학교에 있는 업사이클링 클럽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줬다. 이렇게 병렬 구조화되어 있는 해석이 되어진 거죠. Through the club, 클럽을 통해서 나는 made some product, 그 클럽에서 물건들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learned, 알게 됐는데 plenty of upcycling tips, 업사이클링을 하는 팁들, 그런 그 꿀팁 같은 것들을 막 방출해 준 거죠. 동아리니까. 야, 이렇게 하면 업사이클링이 돼. 라고 애들이 막 속아. 그래서 만들어 준 거죠. When I gave a paper bead bracelet and as a gift to my best friend, 내 제일 친한 친구에게 선물로써 종이로 만든 구슬 팔찌를 선물로 주니까 그녀, 내 친구가 그걸 매우 좋아하기도 했어요. 라고 적혀있죠. 대명사 요만큼 있는 거. 선물을 뭐로 준 거죠? 바로 앞에 있는 이 대상을 준 거죠? 그러니까 it으로 쓴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대명사 중에 원이나 that도 그것으로 해석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걸 준 거니까 그걸 받고 좋아해야죠. 그죠? 줬는데 다른 걸 좋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it은 지칭 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지칭하는 것. 같은 물건을 지칭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As I've heard, 네가 들었던 대로 upcycling은 널리 great way to recycle waste.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방식으로 널리 인정되어집니다. Now it's time to wrap up. 이제 정리할 때예요. wrap up 이라는 걸 랩이 무슨 말이지? 치킨 랩도 있고 뭐 키친에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그 투명한 종이 같은 게 랩이잖아요. 쌀 때 쓰는 게 바로 랩이죠. 똥 싸는 거 말고요. 이렇게 싸는 거, 이렇게 씌우는 거, 그죠? 근데 wrap up 이라는 거는 책을 이렇게 싸는 거예요. 다 그만둔 거지. 그래서 이게 책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정리하다는 뜻이 됩니다. It's time to wrap up. 자, 정리하고 끝낼 때입니다. Through recycling, 재활용을 통해서 당신은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들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으며 그리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엔드 병렬 1번, 2번, 3번 각각 이어졌습니다. 비록 당신이 can make upcycle product yourself, 너 스스로가 이런 걸 만들 수는 없겠지만 you can still, 당신은 여전히 can help out by using them,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도움은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을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제품을 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환경도 도와주는 것이죠. 업사이클링은 much easier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구조가 돼 있죠. 훨씬 쉽다 앞에 나와 있는 훨씬은 부사로서 easier를 꾸며주는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 much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아래에도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설명으로 가름할게요. 왜냐면 오늘 지문 설명하면서 문법을 너무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봤습니다. 근데 much하고 still for a lot even은 비교급을 수식하는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본문 5번째 Let's make a paper bead bracelet. 이제 종이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신나겠어요. 종이로 mark every 1cm along one side. 한쪽 면에다가는 1cm마다 표시를 하세요 라고 적혀 있죠. Every 다음에 1cm 마다란 뜻이고 모든이 아니라 1cm마다 표시를 하세요. 반대편에는 First 0.5cm 첫 번째 0.5cm 지점에 표시를 하십시오. 그리고서 Continue to mark every 1cm starting from there 이라고 적혀 있죠. 종이를 이쪽에서는 1cm마다 이렇게 표시를 하라 그랬고요. 1cm마다 여기서는 0.5를 먼저 요만큼을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1cm씩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0.5cm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표시를 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다음에 draw lines 그림을 그리세요. by 선을 그리십시오. by connecting the marks on both sides as shown in the picture 그림에 그려져 있는 대로 as shown 분사구문으로 보여진 채로 as shown in the picture 그림에 그려져 있는 대로 양쪽에 있는 표시들을 연결함으로써 선을 그려주세요 라고 적혀 있죠. along the lines to get along triangles 그래서 선을 긴 삼각형을 얻기 위해서 선에 따라서 잘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삼각형이나 이런 트라이앵글을 만들기 위해서 잘라줘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다음 다섯 번째 tape the base of the triangle to a straw 밑변에다가 테이프로 빨대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 2인데 요게 아래 적혀 있는 대로 밑변이 됩니다. 삼각형이 있으면 삼각형 밑변을 테이프로 이 straw 그 빨대에다 붙이라는 거죠. 그리고 put glue on the inner side of the triangle 삼각형의 안쪽 면에 풀을 붙이세요. wrap it 그걸 감싸십시오. 어떻게? 단단하게 빨대 주변을 감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양쪽 끝에다가 있는 양쪽 끝에다가 양쪽 끝을 빨대를 다 잘라주세요. 그럼 당신은 첫 번째 비드 즉 구슬을 만든 것입니다. Repeat as needed 필요한 대로 이거를 반복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예, 프라모델에서 탱크 바퀴 만들듯이 여러 개를 만들어야지 이런 엄청난 예술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Thread beads strung together on a piece of stretched string. 그래서 신축성 있는 끈 여기 적혀 있는 신축성 있는 끝은 이렇게 stretch string이죠. 그 끝에다가 함께 비드를 묶어주세요. Thread beads라고 적혀 있죠. Thread라는 단어 자체가 꿰세요의 동사인데요. 원래 끈이란 뜻이에요. 줄이란 뜻이죠. Thread. 근데 비드가 구슬이니까 구슬들을 껴주는 거지. 그죠? 어떻게? 구슬을 끼려면 이런 끈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stretch, 즉 신축성 있는 것으로 한 조각으로 함께 좀 묶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tied both ends. 맨 마지막 끝을, 두 끝을 string으로 한번 묶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걸 묶어줘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한번 딱 써도 훅 뒤쳐지니까 기껏 만들었는데 다 날아가고 그러면 울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울면 안 되죠?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려면 아무래도 이런 그림들이 같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지 처음 받아봤을 때 넘어왔을 때 이런 그림이 없으면 기본으로 나오진 않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천재 김 교과서 2과의 내용 정리를 다 진행해 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어법이 두세 가지 정도 있어서요. 좀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파일도 올려놓고 업데이트 해놓을 테니까요. 업로드 해놓으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